자, 20대 직장인 돈 어떻게 모으나요? 자, 여러분들 직장인들 많죠? 네, 여러분들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짧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나이 27이고 여자예요. 20대 직장인 돈 어떻게 모으나요? 월급 세후 170, 원래 하던 일 그만두고, 새로 아예 다른 업종이라 그쪽에서는 최저도 받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고 모은 돈은 1,000만 원입니다. 이일 시작하기 전에는 넉넉한 월급이었는데 헤프게 쓴제 자신을 탓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새로 제대로 모아보고 싶은데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정 지출은 월세, 공과금, 교통비, 폰 요금 다 합쳐서 40. 오, 굉장히 적게 나가네. 인데요. 제 계획은 일단 주택 청약 5만 원에 적금을 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이지 궁금하네요. 옷좀덜 사고 술도 줄이고 적은 월급으로 시작하지만 미래를 위해 잘 모아보고 싶어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도 난 이분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빚이 없다는 거. 빚이 없다는 거. 빚이 없고 모은 돈이 1,000만 원 있다는 거. 이건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 5만 원에 적금을 다 하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월세, 공과금, 교통비, 편의금 합쳐서 40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월세가 20밖에 안 되나? 월세 20 있나 여러분들? 월세 20, 공과금 10, 30, 교통비, 편의금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는 일단 170에 고정 지출. 여기서 본인 용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110만 원 남죠, 맞죠? 그래서 요 중에 보험을 한 10, 보험 10 잡고. 주택 청약 5만 원만 하면 되죠? 5. 나머지 적금을 95. 요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첫 번째는 한달 용돈 한 20만 원. 20만 원 잡고요. 본인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용돈으로 충당. 일단 술을 안 드신 게 중요합니다. 술을. 술을 안 드신 게 중요해요. 옷 같은 거는 원래 입었던 거 있잖아요. 아니면 싼거 입는다거나. 여자분도 옷에 지출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옷은 되도록이 원래 입던 거 입으시고 술을 안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술을 일단은 옷은 싼거 사고, 두 번째, 술은 금주. 왜냐면 술이 돈이 많이 깨져요. 저건데 그리 재미없어 삭제했다고요. 아, 왜요? 아, 이러기야? 아, 남자 한번 칼이 뺐으면 뭐라도 써야 될거 아닙니까? 아, 진짜, 씨. 남자가 돼가지고 뭐야 도대체. 뭐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일단 뽑았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에이, 험하시네. 일단 옷을 산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님이 뭔, 어떤 부분에 지출이 많이 나간지를 아셔야 됩니다. 술을 줄인다고 하시는 걸 봐서는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맞죠?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술을 줄이세요. 술을 끊으세요, 그냥.
옷을 싼거 사시면 그러면 20만 원 충분해. 할수 있어. 아니면 술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거나. 세 번째는 가계부는 꼭 적으세요. 가계부 작성 필수. 왜냐하면 내가 돈이 어디서 새 나가는지 늘 알아야 되니까, 돈의 흐름의 유무를 알아야 되니까, 가계부는 무조건, 물론 이미 적으시겠지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돈 모으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주변 얘기, 주변 바람잡는 얘기가 있어요. 바람잡는 얘기는 아예 듣지 말 것. 이게 뭐냐면 뭐 주식 투자니, 뭐 사업 얘기니, 뭐 차, 자동차, 아니면 뭐 비싼 옷, 가방. 이돈 모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이 돈을 모아야 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변에 뭐 비트코인도 있겠네, 맞죠? 예. 보통 젊은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야, 돈, 야, 뭐 해서, 야, 누구, 뭐 해가지고 돈, 어? 야, 코인에 뭐, 땡땡 코인에 투자했는데, 뭐, 일주일에 5천만 원 벌었대. 하면서 바람잡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뭐 아니면 사업 얘기, 뭐 장사 같은 거 얘기, 아니 차 샀다, 뭐차 사야 되는 얘기, 비싼 거, 가방, 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얘기 듣는 순간 사람 흔들리게 돼 있거든. 아, 나도 차 사야 되나? 아, 나도 옷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난 나예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뭔가 쓰는 동안 돈이 안 모이겠죠. 가는 길이 다르다고요. 분명히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을 만나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게돈 얘기예요. 돈에 관심이 많아, 맞죠? 그러면 이제 허세 잡으려고 막 저런 얘기 한단 말이야. 뭐 샀다, 뭐, 뭐 가방 샀다, 뭐옷 샀다. 특히 여자들은, 맞죠? 근데 그건 걔네들 사정이라는 거죠. 내 사정이 아닌 거지. 걔네들 샀다고 해서 내가 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걔네들이 부러워하고 심취하면 나도 사야 되나? 나도 사야 되나 마음 놓는 순간 이미 구매 버튼을 눌렀을 테고, 그러면 이제 저돈 모으는 계획이 깨져버리는 거죠.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서 이렇게 바람잡는 얘기는 단념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본인한테 적절한 보상. 보상을 한건 뭐냐 하면, 한 달에 적절한 소비는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한. 돈 모으는 사람이 박탈하다 적었다고요?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돈이 사람이 안 쓰게 되면, 물론 돈안 쓰면 좋겠지, 한 번씩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현타가 무조건 와요, 돈 모은 사람들은. 저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자신한테 뭔가 보상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보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클 필요 없어요. 그냥 적절하게 소소하게 소비할 만한 거,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치맥을 한번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맥주는, 맥주 요즘에 정가제니까 안 되겠다. 치킨에 뭐 콜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많이 사라는 게 아니지. 한 달에 한 4, 5만 원 정도 소소하게 나를 위한 가소비.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아끼 쓰다 보면 중간 지치거든요.
물론 그 보상이라는 거는 한달 용돈 20만 원 한도 내에 남는 돈에서 하라는 거지. 20만 원 초과해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5만 원이래 나한테 뭔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치지 않고 이 레이스를 계속 갈수 있는 건지. 항상 이제, 그러니까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오즈키 해보니 붕어 형님 일단 9부까지 적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자. 아, 그렇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여기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 모으는 거는 이 루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기로 했던 그 돈을 계속 꾸준하게 루틴을 도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다 보면, 언제든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걸 깨고 싶은 욕구가 항상 생깁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돈이 나가게 되죠. 돈이 나가고 얘기를 듣다 보면, 뭐그 사람 비싼 물건을 갖거나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흔들려요. 나도 저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돈 모으는 거좀안 지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지칠 수가 있는지를 굉장히 꾸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월급으로 충분히 돈 모을 수 있어요. 좀큰 월급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아야만 나중에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뭐 잡아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40의 고정지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용돈이잖아요, 용돈. 용돈적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시고 잘 하시면, 전 충분히 좀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 본인의 강한 의지. 돈을 모으겠다는 강한 의지.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혹시나 어려우시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게 원래 쓰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지워 짠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네,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리 끄고 나가 보시고 권투를 빌겠습니다. 아무튼 알뜰살뜰하게 잘 모아 보세요. 자, 이상으로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